안녕하세요. 오늘은 폰트, 글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하실 때 어떤 폰트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폰트에 따라 가독성이나 느낌이 확 변하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문서 작업할 때는 주로 기본 폰트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 디자인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어 폰트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하게 되었습니다. 썸네일을 만들 때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폰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글, 영어 등 아주 다양한 폰트들이 존재하고요. 폰트에 따라 디자인이 확 달라집니다. 무수히 많은 폰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폰트를 찾아 준비해둬야 작업이 편해집니다. 폰트는 저작권이 있는데요. 유료 폰트는 당연히 구입해야 하고요. 월 사용료 등 다양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유료 구매를 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는 뒤에 알려드리고요. 먼저 무료로 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이런 다양한 폰트를 찾아서 설치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 세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이트는 다폰트, 구글 폰트, 눈눈 사이트입니다. 다폰트는 해외 사이트로 영어 폰트가 많고요. 완전 무료인지 저작권에 대한 안내를 잘 보고 쓰셔야 합니다. 구글 폰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곳으로 영어, 한국어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눈은 무료 한글 폰트를 잘 정리한 사이트로 모두 저작권 관리 안내 문구를 유심히 잘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폰트로 이동합니다. 여러 가지 폰트들이 많이 보이죠? 이 중에서 저는 기본에서 산세리프 중에서 폰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산세리프는 산이 없다라는 뜻이고 삐침이 없는 폰트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00% 프리를 선택을 하고요. 원하는 문구를 한번 넣어서 비교를 해보고 검색을 합니다. 여러 가지 폰트들이 쭉 보이죠? 이 중에서 원하는 폰트를 하나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른 폰트도 한번 선택해 보고요. 또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이 폰트 같은 경우는 기본 한 폰트는 무료이고 아래 설명란을 보면 다른 변형된 폰트들은 유료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글 폰트로 이동합니다. 구글에서 운영하고요. 원하는 폰트를 찾아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여러 개를 넣고 한꺼번에 다운도 가능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저는 여기서 주어랑 노토산스 폰트를 다운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누 사이트입니다. 눈누는 무료 폰트를 정의해 놓은 사이트로 보면 되고요. 다운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서 다운받는 형식입니다. 저작권에 CI-BI는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다시 강조하지만 다운받을 때 저작권 안내 문구를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프리인 폰트만 다운받습니다. 한정적인 것은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다운받은 것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사용자는 윈도우 디렉토리 밑에 폰트 폴드에 카피해서 넣으면 되고요. 맥 사용자는 폰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서체 관리자가 실행되며 자동 설치됩니다. 폰트를 추후에 제거하려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 다운받은 폰트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들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다운받은 폰트를 보면 확장자가 TTF 또는 OTF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TTF는 트루 타입 폰트, OTF는 오픈 타입 폰트라고 합니다.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윤 디자인 연구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만 읽을 때는 아하 하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내용입니다. TTF의 단점을 보완해서 모니터와 출력물 간의 차이가 없는 폰트가 TTF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TTF는 문서 작업 웹 디자인용으로 적당하고 OTF는 디자인 작업 출력용으로 적당하다라고 입력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간혹 같은 폰트인데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 폰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이 뭔지 골아프다. 또는 마음에 드는 폰트가 유료 폰트다. 그러면 그걸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사이트 두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돌과 윤 디자인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도 무료 폰트도 제공하고요. 다양한 결제 방식이 있으니 본인의 환경에 맞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에 알려드린 캔바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디자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그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 폰트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